주말마다 범천동 골드테마거리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골드테마거리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전국 유일의 귀금속 특화 전문 시장인 골드테마거리가 올해 4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이후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보석, 예물, 혼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회 골드테마거리 주얼리 앤 웨딩페어가 열려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의 도약을 알렸습니다. 축제를 즐기시는 30, 40대,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 청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또 여기 많은 정보도 얻어가고, 이래 계기로 돼서 많은 시민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0년 전통의 시장답게 골드 테마거리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공모전도 시작됐습니다. 실용 귀금속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내년 2월까지 보석 디자이너들의 접수를 받고 선정된 작품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웨딩페어에서 공개됩니다. 또 탤런트 최여진 씨를 골드 테마거리 홍보대사로 위촉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시장을 적극 홍보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될 골드 테마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빨리 제가 홍보대사로서 많이 알려야 될것 같은 그런 사명감도 느끼고. 골드 테마거리 내각 매장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외국 관광객을 응대하기 위한 생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들을 위한 홍보 동영상과 각종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ICT 융합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미 야외 상설 무대에서는 토요일마다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토요 문화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ITC도 있고 자생력 강화도 있고 기반 시설도 있고 이런 홍보대사 이런 분들을 해서 이 귀금속 거리를 일반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앞으로 골드 테마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프리마켓 아티스트 거리로 활용하고 주얼리 센터 건립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귀금속 시장을 꿈꾸고 있는 골드 테마거리. 한 걸음씩 그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